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조건적 세상에서 쓰는 말, 그 똑같은 말을 무조건적 세상에서 쓰면 뜻이 어떻게 달라진다. 조건적인 세상에서 명령이면 그 명령이 무조건적 세상에 가면 약속이 돼버려. 참 놀라운 개념의 변화, 즉 의미의 변화, 뜻의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뜻그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요한 1서 4장 18절 다시 한번 보죠. 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히 내어 쫓긴다. 즉, 나에게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있었던 그 악령은 성령에 의하여 내어 쫓긴다. 정신님에 의하여 잡신들은 뭐 내어 쫓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벌줄 것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명령이었는데 내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때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실 것이다. 왜? 그거는 어떤 사고방식이요? 조건적 사고방식. 그래서 그런 조건적 세상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내가 쫓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현주 씨가 질문한 게 있는데, 정현주 씨 기억나요? 자, 요한복음 12장 기억나요? 자, 우리 정현주 씨는 우리 게시판에 아주 자유 게시판에 좋은 글을 아주 많이 써서 올립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자,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은 뭐예요? 생명이야. 나는 생명이다. 생명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어두움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 사망은 조건적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적 생각이 왜 사망인가를 한번 확실히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제가 지난번에 일부 강의 때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크게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상대방을 부려먹는 갑질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결국 섬김을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김을 받으려 함. 그렇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기심 아니에요. 너 나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기주의자예요. 자, 섬김을 받으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뭐를 주겠다? 벌 주겠다. 자,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두려움이 따라온다. 자, 두려움이 생기면서 자연히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기 싫어도 하는 척 해야 돼.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인간은 결국 위선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이고 하나님이 무서우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위선자는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왜? 잘 보여야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되면 위선자는 안 되고 솔직해져. 그렇죠? 무서우면 뭐예요? 무섭다. 전 무서워요. 무서우면 무섭다는데, 이 어른들은 뭐예요? 무서워도 아무 좋잖아요. 그게 이제 위선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으면 좋고, 무서우면 무섭고, 싫으면 싫고, 그렇게 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이 어린 아이가 누구를, 그 어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가장 믿는 사람이 엄마야.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이제 그 어린 아이가 그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 때, 어린 아이는 제일 솔직해집니다. 솔직해질 때 하는 짓이 뭐예요?
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게 그겁니다. 싫으면 싫다 그래라. 왜 싫으면서 자꾸 좋은 척 하느냐. 그럼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졸리면 자거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 대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이제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강의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 이 자식들이 안 들어요. 이상구 박사 얘기 얼마나 재밌는데도 아, 저게 장난치고 안 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또 주로 자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어떻게? 자는 놈이서 또 제 생각엔 그래요. 선생님들이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어. 와, 듣기 싫은 놈 들어보니, 듣는 척 해보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전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선생님들 보고. 그냥 자게 두세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래요. 여러분, 졸리면 자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럼 애들 박수 쳐. 그러면서 들어요. 아,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왜? 자기들 사정을 뭐예요? 알아준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 자꾸 좋은 적이야.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교육도 너무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꾸 위선자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잘 섬길수록 어떻게 해요? 잘 섬길수록 더 좋아해줘. 더 상을 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갈까? 내가 니보다 더 잘 섬길 거야. 라고 경쟁이 붙어. 그래서 이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된 겁니다. 이제 경쟁을 경쟁을 붙으면 자연히 승자와 뭐예요? 패자로 나뉩니다. 그 승자는 어떻게 돼? 승자는 교만해집니다. 목에 힘주기 시작하고. 패자들을 어떻게 봐요? 네, 멸시합니다. 빈신 같은 새끼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패자들은 패한 것도 기분 나쁜데 승자들이 자기를 보고 뭐예요? 우습게 보니까 이건 분노 증오가 나와요. 패자 이제 교만. 이게 이제 자존심. 이 패자는 뭐예요? 증오. 그 다음, 분노. 그리고 이 승자들을 보면 뭐예요? 또 뭐 무슨 심이 발달해요? 시기, 질투. 시기심 나고. 시기, 질투. 자, 그러면. 승자가 많아요, 패자가 많아요. 승자는 얼마인데? 상위 1%밖에 안 돼. 패자는 그 밑에 다. 이래서 온 자. 그다음에 자, 행복 두렵고. 그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승자들은, 어떻게,
폼 잡아. 그러면 패자들은 그 폼 잡는 꼬라지도 또 못 빠져. 이래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선과 두려움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존심과 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거를 다 뭐라 그래요? 이거라. 이거를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 조건적 사랑. 이런 모든 것이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통틀어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래. 그 이 스트레스는 결국 죽여요, 안 죽여요? 예. 네. 사망이야, 이게 사망. 그러니까 결국 조건적 사랑이 곧 뭐예요? 사망이라. 이 사망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도둑질 했나, 내가 뭐 누구 뭘 훔쳤냐, 내가 뭐 사람 죽였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를 살아가면서도 이게 다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죽는 게 정상이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기심, 예. 예. 욕심, 예. 그 이게 사망이요, 이게 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조건 사랑, 이 죄. 그래서 이 전체를 죄라고 그래요. 죄. 이 죄는 곧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죄가 뭔지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알고,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나는 생명으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뭐예요? 에, 조건적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무슨 말인지 어떻게 잘못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방 우리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형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형벌이 뭐예요?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성경의 다른 말로 증명을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조건적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그래서 이것이 이 조건적 사랑이 결국 이게 다 뭐라? 어둠이다. 어둠. 이 어둠은 곧 뭐다? 사망이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반대 곧 뭐예요? 빛으로 오신 분이다. 형벌이라는 것은 뭐 속에 있는 거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 형벌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형벌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명령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는 약속이라며. 뭐 형벌 줄 일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죄 속에서, 이 조건적 사랑 속에서 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스트레스 속에서 뭐가 있어? 고통이 있는 거야. 그렇죠?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이라면 뭐 받는 거를 형벌이라고 그래요? 고통을 받는 것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란 것은 이 조건적 형벌과 고통은 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것, 즉 어둠 속에 있는 거지, 사망 속에 있는 거지, 빛 생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7절. 누가,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벌주지 아니하노니,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세상을 벌주러 심판하러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구원하려 왔지. 너희들 벌주러 온 거 아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벌주러 온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 모든 인간들은 이미 뭐 속에서 살고 있어? 이거 속에서, 저 이거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뭐 속에서 살고 있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뭐요?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다시 말하면 형벌 속에서 살고 있다 말이야. 결국은 너희들은 뭐요? 사망의 형벌 속에 이미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뭐를, 무슨 형벌을 주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딱 조직적으로 성경을 딱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시던 성경의 그 구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벌 줬는데, 그렇죠? 소돔 고모라도 뭐요? 벌 줬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해드릴 테지만, 이런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형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죽어가고 고통받으면서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를 또 벌을 주겠어? 하나님은 무엇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그렇죠? 이렇게 딱 정리가 일단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형벌을 주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병벌로부터 구원하기, 즉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즉 뭐요? 스트레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은 뭐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되면 아하,
하나님에게는 형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형벌은 이미 우리가 뭐예요? 옛날부터 선택해서 받고 있는 것이야. 이 받고 있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암에 걸린 거는 저보다 벌을 좀 더 받는 거야. 아시겠죠? 왜? 뉴스타트 안 한 벌.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자처한 거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말 안 듣는다고 암 주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망이지.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딱 구조적으로 정리를 딱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벌하러 온 것이 아니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이미 정죄 속에 있는, 이미 형벌 속에 있는, 이미 심판을 받아 있는, 사망의 심판을 받아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벌을 줄 수 없다. 그게 합리적이 아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뭐요?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형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뭐가 벌한다고? 내 말이. 자, 여기 보면. 자, 말이 벌을 준다. 그건 48절 말이고, 그 한절 바로 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고도, 누가 내 말 듣고, 말 안 들어도, 누구는? 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종류입니다. 나는 벌 안 준다. 벌 주지 않는다. 안다. 그럼, 뭐가? 나의 뭐가? 말이 벌 준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현주신 그동안 생각 안 해봤어? 무슨 말? 나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 말 안 듣는다고 벌 주겠냐? 근데 나는 벌 안 주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벌 준다고 그래. 그 무슨 말인가? 자, 나는 벌 안 준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형벌 주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는 말은 나는 뭐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니까 나는 벌 안 준다. 근데 내가 한 그 말이 내 말을 안 듣는 그 사람들을 벌 준다. 심판한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자,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 근데 이 아들은 말썽꾸러기 자식이. 어? 근데 이 엄마는 그래도 그 아들을 무지무지 사랑해. 근데 아들이 큰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 응?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아, 니가 감옥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이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엄마, 니는 막 감옥 가서 뒤져라. 엄마가 감옥 가서 뒤져라. 라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제발 감옥 가서 몸 조심해라는 뜻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감옥에 가서 대절하고 들었으며, 그러니까 엄마의 뜻을 그 말에 나타난 엄마의 뜻을 오해했다.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우리 엄마마저도 나를 버리는구나. 엄마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가서 대접버려라. 아들 대접버리기를 원하는 엄마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그 아들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속속들이 뭐예요? 모르니까, 이제 엄마마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진짜 깊은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말을 내가 무선적으로 오해해버렸어? 무조건적으로 오해. 그렇게 되면 나는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끝까지 나를 절대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한그 말이 너를 죽일 수 있다.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데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은 그렇게 보니까 깊어요, 한 개요. 이게 깊이 생각 안 하면 이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봐도. 자, 내 말을 듣고 안 믿어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말, 죄인들이 자기 말안 듣는다고 해서 심판할 생각 없다. 근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 말씀 중에 내가 구약 성경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고 죽이리라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성질 되게 났어. 아무리 하나님이 성질 되게 나서 그런 험한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한 말이지.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뭐가 없다?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형벌은 이미 우리가 선택해서 형벌을 자초해서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깨우쳐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생명을 줘서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 그래? 이 얌체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겠네? 네.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 생겨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생기는 거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사람을 자,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다 해서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것은 무엇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얌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벌 안 준다며? 그러면 대박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크게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럽니다. 알곡. 그런데 이 얌체의 영, 악령을 받은 사람도 교회 나옵니다. 왜? 그거 너무 좋아, 그렇죠? 괜찮다는데, 벌 안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 또는 죽쟁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두 부류가 항상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같은 밭에서, 그래서 그 알곡들이 미리 뭐예요? 커서 올라옴과 동시에 딱 보니까 뭐 되어 있어? 가라지. 한국에서는 가라지를 아마 피라고 그렇게 피. 논의 그 피. 나락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는 쌀알 열매가 별로 없죠. 근데 이것들이 쌀이 흡수해야 될 영양소도 다 섭취하고 이래가지고 쌀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알곡들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어떻게 알곡을 뿌렸는데 어떻게 저 피가 납니까?
가라지가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이 뭐게? 마태복음 13장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뭐 할 때? 사람들이 잘 때, 일꾼들이 잘 때.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있다 보면 같은 밭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원수는 누구요? 사단이야.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님이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되 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이 가라지 때문에 이 알곡들이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피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뽑지 말라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왜 추수 때까지 끝까지 두라 그럴까? 예수님은. 그 가짜들도. 응? 응. 왜냐면, 교회, 그 이제 밭은 교회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을 받아서, 야, 내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감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알곡이라. 즉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알곡이야. 그 알곡들은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왜 막 살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왔기 때문에 안 막 살 수가 없어. 근데 성령으로 그 구원을 받지 않고 악령으로 얌체 정신을 받아가지고 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고? 그럼 난 구원 받았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는 사람들은 교회의 알곡과 함께 같이 자라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이죠. 예수님은 알곡들도 사랑해. 김정일이도 사랑하듯이.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 알곡, 그 가라지들이 알곡 사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나 뭐예요?
혹시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아 내가 이때까지 얌체의 영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하는 교인들이 혹시라도 뭐예요? 있을까봐 끝까지 가라지들이라도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뽑지 말라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벌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벌 주시는 조건적인 분이라면 뭐예요? 가라지 새끼들이 왜 났어? 다 뽑아. 뽑아서 불태워버려. 그러면 알곡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알곡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무조건적 사랑인 줄 알았더니 조건적이네. 그렇죠? 알곡들은 미워하네. 그러면 알곡들이 혼란이 와. 그렇죠? 그것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란 것은 참 어려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저것 다 참아야 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 세상 끝까지 참아야 돼. 예. 그래서 그 가라지가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을 애매기고, 예. 그래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라. 이게 가라지 얘기하고 좀 상반된다고 이렇게 상반되는 거 아니죠. 왜? 가지를 언제까지 놔둬서요? 네, 과실 맺을 때까지. 네. 결국 과실이 안 맺혀져.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놈의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맺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여기 보면 하물며 여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끝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 쓰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조사 심판에서는 영원한 속죄 안 이뤘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에 여기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알고 보면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깨끗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꾸 저는 요즘 이런 비판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 이러면 자꾸 막 살게 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여기 보면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뭐요? 양심을 정결케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막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통하여 깨달으면 성령을 통하여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벌 주지 않, 말 안 들어도 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을 통하여 얌체가 돼 버렸다. 그것이 가라지다. 그래서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죽으면 아마 죽는 순간, 우리 각자가 죽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야. 내가 그때까지 성령을 받아서 정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뭐예요?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그럼 그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이 씨를 뿌린 알곡이야. 그렇죠? 근데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라내야 됩니다. 근데 가라지는 알고 보면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그건 누가 뿌린 씨요? 원수가 사단이 뿌린 씨요.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뿌린 씨에 씨 중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얘기죠. 그래서 그거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사 심판은 무엇과 뭐를 구분하는 심판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 뭔 줄을 봤더니, 알곡은 하나님이 심은 씨앗이고, 가라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악령이 사단이 심은 씨앗이야. 그거는 반드시 구별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조사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지은 죄 중에서 하나도 빼지도 않고 낱낱이 다 회개했는지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더러운 성질 다 없어졌는지 조사해가지고 최종 구원을 결정한다는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 뭐요? 않는다. 알고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그 누가 키운 거요? 하나님이 키운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키운 알곡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뭐요? 심은 가라지하고 그거 구분하는 심판은 반드시 뭐예요? 있어야지. 그거 도매금으로 다 구원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저를 이상구 박사는 뭐요? 알곡이고 가라지고 전부 뭐요? 다 하늘나라 보낸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지를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좀 듣기를 바라는 거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분하시는 게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알곡과 가라지도 처음부터 알곡과 뭐예요? 가라지 달라요. 응? 양과 염소도 뭐예요? 네, 염소는 뭐냐? 양인 척 하면서 양 아닌 염소라. 염소, 응? 양과 염소는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보면 뭐예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지혜로운 처녀 다섯이 있고 뭐예요? 미련한 처녀 다섯이 처음부터 있어.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네? 열 명 다 놔놓고 어느 놈이 지혜롭냐? 이게 아니에요. 왜?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지혜를 주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자 안에 기름 있어 없어? 기름 있어. 미련한 열 처녀는 나중에 보니까 기름 뭐요? 없어. 등자 안에 꺼져. 결국 처음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었느냐? 성령 받지 않고 악령을 받아서 믿었느냐? 그렇죠? 이제 정리가 딱 됐습니까? 네. 그거를 그래서 믿는 사람을 심판한다. 조사 심판은 믿는 사람을 심판한다. 근데 그거는 성령을 받고 믿었느냐, 악령을 받고 믿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진짜 착해졌냐, 안 착해졌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될까? 자, 이제 성령이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뭐가 돼요? 성전이 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항상 성령이 나에게 속삭여 줍니다. 상구야. 상구야, 네 왜 또 마누라한테 신경질 냈냐? 신경질 날라 그럴 때 나한테 좀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네 기도도 안 하대.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성질 날 때는 기도도 하기 싫더라. 싫습니다. 그러면 네 성질 날 때마다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해줄까? 그래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더 큰 소리로 하지. 이래서 성령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나를 뭐 하지 않는다? 예? 네,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즉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베드로처럼 뭐예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도 결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시지 않는다. 무슨 말 끝에 이 말이 나올까? 자기도 이제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말 하겠죠. 그렇죠? 역시 내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 정죄하시지 않더라. 그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베드로 비슷한 경험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했겠죠. 어떤 경험을 했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자 로마서 7장으로 곧바로 전장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최고 지도자였어. 폼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그리고 자기 정도가 돼야만 뭐예요? 천국 간다고 탁 혼자고 그래서 사람들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어. 베냐민 지파의 그 최고 혈통을 가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파예요. 아니 그렇다. 자, 그래서 나 같은 나 정도가 돼야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이런 사람. 자기는 영 가망 없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야. 자기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뭐요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라 그래요? 사도바울이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뭐요 악은 행하는도다. 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결국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악을 행해버렸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이쁜 처녀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이뻐. 근데, 안 쳐다봐야지 하는데, 결국 쳐다봐버렸어. 참 이쁘다까지는 좋았는데, 저 엉덩이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한번 만져 봤어. 그 생각까지 가기 싫었는데 그 생각까지 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 했구나? 가늠했구나. 근데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거는 그냥 정상인 줄 알았어. 이쁜 여자 뭐 좀 그런 생각하면 못 되고 정상이지.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바울아 너도 형편없는 죄인이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악령이라. 세상의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뭐요? 죄, 악령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받아서 정직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 이런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뭐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다 씻어줘야만 구원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나는 정말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구원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로마서 7장 보면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참으로 뭐요? 비참한 사람이구나. 옛날에는 자기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나와봐라 그랬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래?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얘기지.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느낀 이런 것을 느껴본 경험이 없어서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모를 때 자기 얘기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정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벌주시지 않으시구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딴 따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참 이렇게 성경 말씀은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런 정말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조건적 사고방식에 그동안 너무나 오래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벌 주시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고 그 벌 주시는 분이라는 그 오해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내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좋아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우리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유전자들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